태극기가 보이십니까? Republic of Korea Air Force. 말든 흐리든 우리는 언제나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템의 병장 김현승, 일병 박선호입니다. 박수 주세요. 와, 오, 육군의 공군. 공군의 공 운동복입니다. 육군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제가 입고 있는 이제 동 운동복입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좀 고급스러운 색깔 아닙니까? 멜란지 그레이 색이라고. 자세히 보면 이게 또 은은하게 좀 빛나는 게 저는 이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진짜 좋은 소재 썼을 때 나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육군의 트레이드마크인 로카. 여기 안에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태극기가 보이십니까? 또 반사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야간에 빛이 반사되었을 때 좀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 어디서 많이 본 디자인 아닌가요? 이 디자인이 유명 브랜드 운동복에 벤치마킹해서 디자인했다고 해서 어쩐지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이건 밖에서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기에는 신축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막상 입고서 막 운동하거나 활동했을 때 네.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네. 허투루 만든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는? 하의도 보시면은 역시 빠질 수 없는 로카. 근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한 겹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재질이 두 개로 되어 있어서 그 사이에 또 공기층이 굉장히 가볍고 활동하기에 편할 수밖에 없는, 저녁할 때 집에 갖고 싶은 이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상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게 딱 보시면 공군이 딱 생각나지 않으세요? 생각납니다. 네, 이 파란 색상, 이 원단, 이 신축성이 보이시나요? 쫀득쫀득합니다. 그럼 고급 재질,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 로카프 마크 있잖아요. 반사판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뒷면을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이거 딱 뜯으면 이만한 엔진이 공군 병사들을 위해서 소리를 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세련된 디자인. 뒷면에 이 글자들 역시 반사 재질로 되어 이루어져 있고 기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기모 원단 필수죠. 이 주머니 부분 역시 지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머니 안쪽도 기모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의로 넘어가 볼까요? 뭐가 떠오르세요? 제 특이의 날개가,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길게 뻗은 딱 활주로 아닙니까? 상의는 전투기, 하의는 활주로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부들부들합니다. 정말 부드러워요. 앞쪽을 잘 보시면 반사 재질 보이시죠? 이 안감 역시 깔끔하게 기모 처리가 되어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이건 진짜 자세히 봐야지 보이는 건데, 이거 보이시나요? 허리끈 마감 부분에 귀엽게 로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육군의 동운동복과 공군의 동운동복을 직접 입어봤습니다. 이게 막상 이렇게 입어보니까 편하고 굉장히 신축성이 좋습니다. 살짝 네오프렌 느낌이 나요. 색상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핏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딱 이 상의를 입으면 뭔가 몸이 더 커 보이는 느낌? 운동을 또 하고 싶어지는 그런 능력도 네. 생기고 뭔가 몸이 더 좋아 보이는 느낌? 중요하죠, 중요하죠. 되게 만족스러운 육군 로카 동운동복이었습니다. 공군 동운동복인데요, 저도 정말 처음 보고 처음 입어보는 겁니다. 병사분들 중에 최초로 입는 걸 거예요. 21년에 나오는 아예 신형 모델이니까. 차별화된 핏? 살짝은 더 타이트하지만 슬림 핏? 딱 그런 느낌이죠. 굉장히 좀 슬림하면서 키가 원래도 크시지만 더 커 보이고 저 길어 보이고 네. 훨씬 더 부드럽고 또 잘 늘어나기도 하고 이제 진짜 공군스럽지 않나요? 제가 마치 전투기 한 대가 된 것만 같은 기분. 팔 살짝 한번 아까 말씀했던 반사 재질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팔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들이 자칫 보면 밋밋해 보일 수 있는 옷을 포인트를 줘서 여기가 2호지 와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지금까지 육군과 공군의 동운동복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너무 다 세련되지고 네. 이뻐져서 감사합니다. 잘 입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템의 병장 김현승, 일병 박선호였습니다. 조성!